쉴게요. 자, 요거 작업 이어 나갈 건데, 여기 보면은 살짝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죠.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깔끔하게 나뉘는데, 우리 건 어때요? 우리 거는 잘 보시면은 여기 사이가 이렇게 약간 중간에 한 먹었잖아요. 여기 사이가. 자, 요거. 요거를 좀 잡아볼게요. 그리고 요 기업 2, 요거는 테스트 때문에 했던 거지 이제 필요 없습니다. 지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. 난 라스트 차일드 안에 있는 A에다가 마진을 한번 밀어볼게요. 마진. 그러면은 여기 10픽셀 정도 10픽셀 정도 공간이 있잖아요. 10픽셀까지는 아니고 1픽셀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요거를 라이트형이 아니라 라이트 마이너스 1픽셀로 오히려 들어가게, 우리가 만든 이 1픽셀 공간으로 얘를 밀어 넣는 거죠. 그러면은 깔끔하게, 지금 이거 잘안 보이지만 요걸 제가 색깔을 좀 칠해 볼게요. 요거를 레드로 하면은 깔끔하게 요 사이에 보이죠? 네, 요게 좀 거슬렸어요, 저는. 그래서 작업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제 요 부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 부분 개인 기업 이런 거 이렇게. 이걸 괜히 껐네. 자. 자, 이제 보시면은 여기 탑바 안에 로고 만들었고, 이제 뭐 만들었죠? 메뉴 박스 1 만들었죠? 근데 이제 메뉴 박스 2를 만들 거예요. 셀. 그 다음에 ul.row. 그 다음 뭐 만들어야 되죠? 네. li.cell. 몇 개다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특이하게 여기 바로 UL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제목도 있네요. 그쵸? 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다섯 개. 그 밑에 뭐가 있다? A. href shop. 여기다가 메뉴 아이템. 이렇게 하고.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뭐. 요거 자체를 나는 우측에 붙이고 싶다. 그러면은 여기를 셀 라이트로 하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 메뉴가 요쪽에 붙는 거예요. 네. 아무튼, 자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뭐가 있었다? 보통 우리가 UL 넣었죠. 여기선 UL 넣으면 안 돼요. DIV 넣어야 돼요. 왜냐? DIV를 만들고 그 안에 뭐예요? 제목 넣고, 그 다음에 뭐 넣어야 돼요? UL 넣고. 그래야 되기 때문에,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, div 넣고, div 밑에 뭐 넣는다? 제목 하나 넣는 거죠. 제목은 메뉴, 뭐 제목이라 해볼게요. 제목. 그 다음에 뭐 넣죠? ul 넣는 거예요. 밑에 몇 개? li? 10개 넣을게요. 여기다 뭐 넣는다? a. href shop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, 여기 li에는 뭐 넣어야 돼요? relative 넣어야죠. 왜 relative 해야 될까요? 얘, 이 유형을 가둬야 되니까. 맞나요? 그쵸? 그쵸? 얘는, 네. 그리고, 이게 애매하게 이렇게 돼 있네요. 애매하게 가운데도 아니고, 약간 이렇게. 이거는, 네. 자, 아무튼. 해보겠습니다. 블럭. 그 다음에, 메뉴 아이템. 이렇게. 탭.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제 해볼게요. 이제 탑바에 있는 메뉴 아이템 박스 2에 있는 UL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DIV는 일단 뭐다? 디스플레이가 none이 돼야겠죠? 그
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올리면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돼야겠죠. 당연히 이렇게. 근데 얘가 주변에 영향 안 미치려면은 유령인 상태로 잠복해 있다가 나와야 돼요. 이해되시나요?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나와요. 이 보더 같은 것도 아마 나올 건데 이 보더가 666이네요. 자, 해볼게요. 그러면은 보더 2픽셀 솔리드 666 BORD 솔리드 이렇게.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? 패딩도 있어야겠죠? 그렇죠? 그 안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아이템이 이렇게 줄바꿈 되면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겠죠?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비가 다 똑같네? 몇일까요? 181이네요 181. 그러면 어떻게 한다? 이 div 너비는 그냥 잡아버리는 게 좋아요. 너비는 181픽셀. 그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뭐다? 패딩도 좀 들어가야겠죠? 패딩 20픽셀 넣으면 오히려 더 늘어나죠? 더 늘어나면 안되니까 뭐다?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하면은 뭐, 어떻게 된다? 요 181을 유지하는 거예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? 이게 탑이 뭐가 돼야 돼요? 탑이 100%. 그 다음에 레프트가 뭐예요? 마이너스 50픽셀 정도 이렇게 살짝 들어가야 되죠.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치는 거 보이세요? 비치면 안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된다? 그것보다는 그냥 이게 투명해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를 걸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살짝 띄워야겠죠? 살짝 띄워야 돼요.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? 네, 우리 많이 배웠죠? 여기서 플러스 20픽셀 내려갔어요. 그러면은 여기다 뭐 해야 되죠? 그 전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미지네 이거. 자, 네, 이것만 좀 작업을 해볼게요. 개인 기업 자산 관리. 자, 개인 뱅킹 띄어쓰기 안하나? 오케이. 그 다음에 기업 뱅킹. 그 다음 뭐죠? 자산관리. 오케이. 자산관리 금융상품. 금융상품. 그 다음에 됐죠? 자, 해볼게요. 여기 밑에 있는 A에다가 어떻게 한다? 폰트 사이즈 1.5 REM 폰트 웨이트 볼드 900이 최대예요. 900이 900하면 더 고급져졌죠. 이게 단계가 있어요. 600 모든 폰트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. 얘 이제 이렇게 지원되는 폰트만 되는 겁니다. 500. 그다음에 얘 두께가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레터 스페이싱이 좀 더 좁은 것 같아요. 마이너스 0.1 REM 정도. 그럼 더 좀 좁이 되시겠죠? 네. 그 다음에 0.05 정도 이렇게. 그 다음에 패딩 위아래 없고 좌우 10픽셀 정도.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, 그렇죠? 이렇게. 그 다음에
잠깐만요. 패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? 자, 아무튼 아 패딩이 잠깐만. 역시 블럭 아닌가? 아, 이거 안 썼네. 블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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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은 네,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위아래 00 좌우 10 아무리 봐도 얘가 좀 더 올라가야겠죠? 글자가 좀 더 작아야 되고 1.5가 아니라 1.3 정도? 이 정도면 되슬라나요 여러분? 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. 좀 더 키워야 되나? 됐죠. 그 다음에 잘 보면은 얘가 좀 더 올라가야 돼요. 근데 지금 여기 지금 한계예요. 한계. 글자 위에 있는 이 공간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다? 이런 거는 나 이거 되게 거슬린다.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여기다가 잘 보세요. 여기다가 마진 탑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? 이 메뉴에다가 당연히 내려오겠죠. 근데 0을 주면 어떻게 돼요? 올라오겠죠? 오히려 음수로 주면 어떻게 된다? 올라가는 거예요, 이거는. 네. 요걸로 살짝 맞추면 돼요, 이거. 이해되시나요? 네. 자, 됐죠? 좀 더 내려야겠다,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진, 레프트 30픽셀 정도 주고 20 정도? 자, 이제 뭐 해야 돼요? 요거 이제 요거 만들어야죠. 요거 해볼게요. 자, 요 DIV에다가 제가 이거 해볼게요. Before라고 한 다음에 컨텐츠 넣고 디스플레이 블럭 넣고 그 다음에 너비 20, 높이 20,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한번 줘보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겠죠. 네. 자, 그 다음에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하고서 네. 탑 0으로 붙이는 거예요. 그 다음 어떻게 한다? 트랜스폼, 트랜슬레이트 아니다, 로테이트 45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픽셀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한다? 컬러를 아이고 화이트로 하면 돼요. 화이트로 하고 아, 레드로 일단 줄게요. 그 다음에 자 보더 탑을 뭐예요? 이 픽셀 솔리드 샵666 그 다음에 보더 레프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좀 더 올릴게요. 이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? 이것만 뭘로 바꾸면 된다? 화이트로 바꾸면은 감쪽같겠죠?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작아야죠. 네, 이렇게 좀 크면 좀 별로예요. 이렇게 10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6 5 8 그 다음에 화이트 그 다음에 8.5 9 7 그 다음에 레프트 30픽셀 60 70 잠깐만 얘가 항상 여기 가운데 나와야 되나? 그렇다는 건
이 너비가 다 다르다는 건가? 그러네요. 이러면 안 되는데. 자, 이러면 잠깐만요. 계산을 좀 다시 해야 돼요. 어찌됐든 여기가 항상 여기 중앙에 와야 돼요.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그러면? 140. 여기는 아 따로 잡았구나. 여기는 115. 여기는 140. 여기도 140. 근데 저는 웬만하면은 이거를 노가다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. 근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.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일단은 자 한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. 제가 아까 이걸 마이너스 50으로 잡았잖아요. 이걸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. 마이너스 50%. 여기다 50% 50% 한 다음에 transform translate x 마이너스 50 이렇게 하면 항상 중앙이 나와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도 어디갔냐 이 로테이트 어디갔어 이거 돌리는거 여기있죠 요 녀석도 레프트를 똑같이 50% 주고 레이트 x 마이너스 50 이걸 하고 틀어야 돼요. 이 순서가 관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탑을 좀 더 올릴까요?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뭐예요? 완벽하게 중앙은 됐죠. 중앙이 됐고요. 일단 요 부분은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.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서 이거 그 다음에 요거 하는 거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보니까 이제 그림자 들어있네요. 그림자 여기 보이시나요? 그림자 네 그림자 들어있죠. 그림자도 만들게요. 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요거 2픽셀이 아니죠? 1픽셀이에요. 1픽셀이면은 요거를 여기도 1로 주고 여기도 1로 줘야죠. 여기 티가 나네?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요거는 7 6 됐죠? 네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주겠습니다. 그림자는 어떻게 주냐면은 박스 섀도우로 두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. 100픽셀 200픽셀 0 블랙 이게 뭐냐면은 이게 보이시나요? 이 100이 뭐예요? 200이 뭐다? 좌측으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림자가 그리고 이거를 제가 10 정도 줘볼게요. 그 다음에 얘는 뭐다? 얘는 그림자가 얼마나 이렇게 퍼져 있는지 이렇게 네 자 요거는 사실 그냥 요거 보고 따라하면 돼요. 요거에 박스 섀도우가 있을 거예요.
박스 섀도우 여기 있다. 잠시만요. 박스 섀도우. 가져와 볼게요. 박스 섀도우가 여기 있다. 이건 뭐 어쩔 수 없어요. 가져와야지 뭐. 이렇게 주면은 비슷하게 여기 그림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? 네.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죠? 네. 자, 해볼게요. 여기 밑에다가, 여기 밑에다가, 백그라운드 컬러, 레드 줘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유격이 있잖아요, 유격. 그렇기 때문에, 자, 이거 해야죠. 사실상 이거는 애프터로 해도 되는 거고, 비포로 해서, 한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 탑 0 레프트 0 너비 100% 높이 2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핑크 블루 요걸 한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요? 탑이 아니라 버텀 0으로 하면 밑으로 가겠죠? 버텀 50% 버텀 100% 해서 위로 튕겨 나가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이렇게 이 정도 한 다음에 굳이 색깔 줄 필요 없죠? 그럼 어떻게 된다?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됐죠? 네 이렇게 카드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? 또 이제 꾸미기 시작해야죠. 그 밑에 있는 H1에 뭐다? 보더 버텀 1픽셀 솔리드 블랙 요거 걸어주고 요 걸어주고 2픽셀 정도 되겠네요. 2픽셀 난 블랙이 아니네요. 666이에요. 666 샵666 2픽셀 정도 되겠네요. 됐어요. 자 그리고 얘 폰트 크기는 뭐다? 폰트 크기는 뭐다? 16픽셀이네요. 자, 폰트 사이즈 16픽셀. 자,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? 설마 글자도? 0083 네, 오케이. 오케이. 자, 가보겠습니다. 여기에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된다? 요걸 괜히 H1이라 했네요. 네. 컬러 008 이렇게 자 그럼 바뀌었죠? 바뀌고 마우스 올리면은 텍스트 데코레이션 뭐예요? 언더라인 걸고 그 다음에 네 요것도 저러겠죠? 패딩 버텀 한 5픽셀 정도 주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1 말고 이제 UL 있잖아요. UL에는 마진탑 5픽셀 정도 주고 좀 띄우고 뭐야 이 호보일 때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? 요거는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커서 포인터 주고 네 됐고요.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? 원래 색깔이 뭐야? 글자 색이 글자 폰트가
글자 폰트 사이즈 12픽셀. 네, 됐습니다. 볼게요. 자, UL LI A는 폰트 사이즈 12픽셀 됐고요. 그 다음에 헤딩 5픽셀 0. 네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A에 요거 똑같이 들어가고요. 이렇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한 13까지 줘볼게요.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, 그 다음에 요쪽은 엄청 빨리 끝낼게요. 요쪽은 자 이렇게 세 개가 뭉쳐 있죠. 그러면 전체 메뉴 글로벌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. div. 이것도 메뉴 박스 3라고 해야 될까요? 이거는 셀 라이트로 만드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요 안에서 뭐 만든다? div.cell, div.row, div.cell 3개. 네. 근데 왜 여기는 ULLI가 아닐까요? 여러분, 얘는 목록이 맞는데 얘는 뭐예요? 얘는 목록이 아니에요. 이거 두 개는 동급이죠. 이렇게 동급 요소가 있는 거. 얘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옆으로 나올 뿐이지 얘네들이 그냥 뭔가 그쵸. 목록이 아니잖아요. 그쵸? 그래서 URL을 안 쓴 겁니다. 그 다음에 전체 메뉴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. 네. 전체 메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글로벌 그 다음에 이거 이미지네요. 요거는 이제 이미지. 그 다음에 클래스 블럭 이미지 박스 이것도 이거 해야죠. 블럭. 그러면은 자 이렇게 대충 나왔죠. 이렇게 네 요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